오비키와 남반장은 어릴 때부터 친구였어요. 남반장, 우리 엄마가 저녁 너네 집 가서 먹는다고 하는데 이따 집 갈 때 같이 가자. 그래. 엄마들끼리도 친했죠. 너나 비켜라. 오비키랑 백설아는 중학교 1학년 때 짝꿍이 되어서 처음 만났어요. 우리 체육복으로 갈아입어야 돼. 설아가 착해서 체육복을 빌려줘요. 내가 위에 입을 테니까 너가 밑에 입을래? 체육복을 둘이 나눠 입는 에피소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둘 다 선생님한테 혼났다. 아, 오비키. 지금 모습이랑 많이 다르죠? 오비키는 원래 뚱뚱하고 예쁘지 않았어요. 친구 백설아를 만나고 예뻐지는 법을 알게 됐죠. 예쁘다. 나도 단발하고 싶다. 설아는 단발로 자르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어요. 별명은 앞머리. 해볼까? 엄청 고민 많이 하다가 자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설아는 단발이 된 거예요. 뭔가 어색해. 괜찮아요? 발렌타인데이예요.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초콜릿을 주는 날이에요. 백설아와 오비키는 초콜릿을 만들기로 하는데요. 근데 넌 누구한테 줄 거야? 나? 아, 당연히 아빠한테. 너는? 나도 아빠한테 주려고. 진짜 둘 다 아빠한테 주는 걸까요? 어, 아 헐. 초콜릿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오비키. 똥손 인정이에요. 벌칙이야? 벌칙이래. 오비키는 아빠가 아니라 남반장한테 주네요. 뭐야? 너 오늘 같은 날 방학이기도 한데 뭐 누구한테 받겠냐? 초콜릿이야? 똥이야. 아, 진짜 똥이겠냐? 너라면 진짜 넣어놨어. 백설아도 남반장한테 줘요. 이거 둘 다 아빠한테 준다더니 아빠한테도 주고 남반장한테도 주는 거겠죠? 둘 다 남반장을 좋아하나 봐요. 화이트데이가 왔어요. 네, 화이트데이인데. 오늘은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사탕을 주는 날이에요. 아무한테도 못 받는 거 아니야? 야, 무슨 여자끼리 사탕을 주냐? 고마워. 너 아무한테도 못 받을까봐. 너 저번에 아빠한테 줬다며? 그럼 아빠한테 받겠네. 둘 다 마음을 숨기고 있어요. 아빠한테 줬. 이 삼각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나도 줬지. 남반장이 설아한테 주네요. 사탕? 저번에 줘서 고마워서 준대요. 저번에 줘서 고마워서. 근데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 남반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게 뭐야? 남반장 오비키한테도 사탕을 주네요. 주는 거야. 저번에 줘서 고마워서 준다는데. 고마워. 헐, 뭐야? 아, 미쳤어. 오비키 엄청 좋아하네요. 마카롱을 받았어요. 한 입 먹어보는 비키. 무슨 일일까요? 아니, 저건 뭐예요? 고추냉이 아니에요? 저번에 비키가 준 엉망이 된 초콜릿을 받고 장난친 건 줄 아나 봐요. 역시 오래된 친구 맞네요. 그런데 반장이는 누굴 좋아하는 걸까요? 오늘 반장 선거 할 거예요. 반장 선거 날이에요. 반장을 추천합니다. 설아가 남반장을 추천하네요. 작년에 같은 반이었는데 그때도 반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백설아를 추천합니다. 남반장도 설아를 추천하고요.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하네요. 비키도 반장 추천을 하려나 봐요. 누구 추천할까요? 저는 오비키를 추천합니다. 오비키는 반장이 너무 하고 싶나 봐요. 이렇게 된다면 등교 시간을 아침 10시로 만들겠습니다. 10시. 그래서 우리 모두 늦잠을 자고 학교에 나올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이로써 반장은 남반장, 그리고 부반장은 백설아가 되었어요. 박수! 결국 반장은 남반장이 됐어요. 청소 반장을 해주는 건 어떨까? 청소 반장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이야. 없어서는 안 되지. 실망한 비키한테 청소 반장을 해달라고 하는 선생님. 비키가 좋아하네요.
저 선생님이랑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반장이 선생님을 좋아하나 봐요. 성인 되면 됩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반장이 되고 반장? 싶은 거였어요. 반장. 수업 시간에 반장? 혼자 딴 생각하고 있던 거네요. 반 전체 유인물 다 걷어서 교무실로 가져와요. 네. 오, 선생님 한 번 더 본다. 반장 되길 잘했지. 수업 끝. 비키는 남반장이 더 좋아집니다. 이만큼 널 사랑해. 비키야. 그러던 중 다이어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비키. 비키야? 아, 감사합니다. 내 방에 책 못 봤어? 그거 방금 아저씨한테 줬지. 왜? 지금 오비키님의 다이어리는 남반장 책상 위에 있습니다. 다시 되찾지만 남반장이 읽고 말았네요. 비키의 속마음을 알아버린 남반장. 그래서일까요? 남반장은 비키가 더 신경 쓰이는데요. 솔직히 폰 케이스가 이 지경이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사주면서 얘기해라. 그립톡이 다 뜯어졌네 이거. 너무 불쌍해서 하나 사줘야겠다. 사준다고 했다. 내일까지 사와. 야, 이거는 원래 색깔이 골드야? 투명이거든, 내 나라. 이거 거의 노란색인데. 아, 내 너라고. 야, 진짜 대단하다 너. 핸드폰 케이스까지 선물로 줍니다. 뭐야? 헐, 진짜 사준 거야? 헐, 대박. 그 모습을 본 설아. 근데 나 좋아하는 사람. 남반장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오비키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반장과 오비키가 어릴 때부터 친하다는 건 알지만 남반장은 좋고 오비키는 베프고 뭔가 둘이만 친한 모습이 조금 섭섭한 것 같아요. 한편 리오니는 설아를 좋아하는데요. 윤선생 하는 중이야? 어, 설아 누나다. 아마도 비키네 집에 자주 놀러오고 착한 설아가 너무 예뻐 보였나 봅니다. 그래, 돌림판을 돌려보자. 로즈데이를 맞이해서 돌림판을 돌려서 설아에게 고백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요. 돌림판은 고백을 하라고 하네요. 이건 고백하라는 개시. 결국 고백을 하려는 리온. 설아를 카톡으로 불러냅니다. 용감하게 설아한테 나오라고 카톡했는데요. 설아는 과연 나온다고 할까요? 카톡. 알겠어. 두근두근. 너무 좋은가 봐요. 드디어 설아에게 고백하려는 날. 장미꽃 한 송이를 손에 들고 고백을 하려는데요. 과연 고백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줄 게 뭐야? 이거. 장미꽃이네? 오늘이 로즈데이래. 좋아하는 사람한테 꽃 주는 날이래. 나 누나 좋아해. 리온이 상남자다. 용감하게 고백을 했는데 설아는 남반장을 좋아하잖아요. 리온이는 어린 동생으로밖에 안 보이나 봐요. 좋아해줘서 고마워. 근데 누나는... 울먹거리는 리온이한테 매몰차게 말할 수 없는 설아. 너 검은 띠 되면 그때 생각해볼게. 결국 검은 띠를 따면 생각해보겠다고 하는데요. 검은 띠를 따르면 몇 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설아는 알고 있나 봐요. 검은 띠를 꼭 따야 한다고 난리난 리온. 나 검은 띠 빨리 따야 돼. 야, 그거 너무 비싸. 돈만 다 갖다 주는 거야. 엄마는 비싸다고 검은 띠를 못 따게 돼. 하는데요. 실제 실력이 중요하지. 띠 색깔이 뭐가 중요하니? 리온이 과연 검은 띠를 잘 딸 수 있을까요? 내일 태권도복만 입는 리온이한테 엄마가 새 옷을 사주겠다고 하는데요. 엄마가 빨래하게. 아, 그 인터넷으로 골라 하나 너 갖고 싶은 옷. 이렇게 딱 커플티하면 진짜 이쁘겠다. 옷을 고르던 중 커플티로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티를 발견해요. 설아랑 커플티를 입으면 얼마나 예쁠지 데이트하는 장면을 상상하네요.
다 샀어? 상상에서 나와서 진짜 티를 입어보는데 와, 우와 오 멋진데 그래 너 태권도만 맨날 입고 다니지 말고 이런 것도 좀 입고 다녀 이키야 어? 백설아 왔어? 설아 그 커플티를 입고 등장하네요 현실인지 꿈인지 정말 커플티를 입게 된 설아와 리온 너네 커플티네 리온이는 앞으로 이 티셔츠만 입을 것 같아요 어이 학생 한편 납치를 당할 뻔한 비키를 구해주는 남반장 왜요?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아 싫어요 일로 와봐요 아! 태권도가 3단인 만큼 실전에서 발차기도 잘하네요 인정입니다 그렇게 모르는 사람 따라가고 그러면 안 돼 너 유치원 때 안 배웠냐? 맞는데 왜 이렇게 화내냐고 그래서 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난 어떡하라고 오비키한테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말하지 못하는 남반장 너무 어릴 때부터 친구여서 아직 좋아하는 건지 정이 들어서 익숙한 건지 감정 정리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형 우리 집에서 마술놀이 할래? 리온이가 마술놀이를 하자고 부릅니다 그래 어? 남반장 리온이가 마술놀이 하자 그래서 아 야 안 되겠다 너 이제 태권도 나한테 매일 배워 리온이는 반장이 형아가 태권도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서 반장이 형을 잘 따르고 뭐. 좋아합니다 그럼 나야 좋지 난 형아가 좋으니까 설아가 반장이를 좋아하는 걸 알면 리온이 너무 속상하겠어요 와, 목걸이 걸어준다 진짜 부럽다 오비키한테 호신용 호루라기 목걸이를 선물해주는 반장이 또 위험한 일 생기면 이거 불어 그래야 멀리서도 내가 널 찾을 수 있으니까 과연 이 넷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펼쳐질 오마이비키 이야기를 많이 기대해주세요.